지우 32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Jane is an astronaut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니까 제인은 우주 비행사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우주 비행사는 무슨 시니까 이름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니 하면 이름 알려줄 거고요. 이름 쓰면 who 아니면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우주 비행사는 이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묻지 않고 무엇인이라고 물을 테니까 영어로 제인이 무엇인지 직업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제인 is an astronaut 누가 다 여기에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s an astronaut에 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죠. 그러니까 제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is Jane? 그러니까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직업 묻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Jane?이라고 물어봤더니 Jane is an astronaut. Jane is an astronaut. 오케이. 그래서 우주비행사 셀수 있다 없다? 있고 제인 몇 명이다? 그럼 우주비행사도 몇 명이니까 여기다 어를 써야 될것 같은데 어가 아니고 왜 언이 왔다 에스넛 할때 발음할 때 에스넛이 에 소리가 무슨 소리니까 애플하고 똑같은 모음이죠. 그래서 언이 와야 된다는 거고요. 어가 안 되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She lives in a spaceship. 우주 비행사니까 우주선에서 그래서 She lives in a spaceship의 뜻은 끊어읽기 순서대로 누가 다 못하면 그녀가 산다. 그 다음에 우주선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우리말은 이렇게 할 거고 이상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어디에서 사는지 묻고 싶으면 오케이. 어디가 what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Does she live? 그래서 그녀가 산다라는 표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면 붙여서 얘기를 했죠. 하다시 두 더즈 디드. 그래서 더즈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어디에 사나요? Where does she live? 사는 곳 묻고 답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she live? 했더니 누가 다 어디에서 됐습니까? She는 누구 대신 왔다? Jane 대신 왔죠. Jane lives in a spaceshi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설정된 것들 많이 따라왔네. 자, 그래서 좀긴 문장이지만 그래서 예, 읽었으니까 우리말 뜻 그렇죠. Just like you 너랑 똑같이 자,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생략이라고 하는데요. She can eat 너무 뭐? She can take a shower 그럼 She can go to bathroom and can sleep 됐습니까? 자, 선생님 she can 뒤에 있는 거에다가 전부 다 표시를 할 건데요. She can eat. She can take a shower. She can go to the bathroom. She can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거 eat, take, go, sleep 공통점은?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양념치 뒤에 자 시니까 원래 여기 does 들어있어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모습대로 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나랑 똑같, 아, 너랑 똑같이, just like you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라는 말은 언제입니까? 어딥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이거 어떻게야? 그러면 얘가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죠. 원래 위치는 여기일 겁니다. 있습니까? 마침표 없어지고 여기 마침표 가야 되고요. 원래 문장은 she can eat, she can take a shower, she can go to bathroom, and she can sleep just like you. 그녀가 먹을 수 있고, 샤워할 수 있고, 화장실도 갈수 있고, 잘 수도 있어. 어떻게? 너희들과 똑같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는 말. 그녀는 저랑 똑같이 무엇을 할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녀는 우리랑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이 무엇을 할수 있나요? 그랬더니, 너는 니네들 똑같이 먹을 수도 있고, 지구에서 하는 거다할수 있어.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다죠? 그렇습니까? 그녀가 할수 있나요? 만들기 힘들면, 그녀가 할수 있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든 다음에 그녀가 할수 있니 만들고요. 그러면 완성된 거 그녀가 무엇을 할수 있나요? 할 건데요. 일단 그녀가 할수 있다. She can 하면 되죠. can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양념식 와야 되고요. 여기에는 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와줘야지 그녀가 할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she can. 그건 되다, 이다, 이다, 있다고요. 하다. 양념치 뒤에는 원래 모습이라며 그녀가 할수 있다. She can do. 나는 할수 있다. I can do. 됐습니까? 그녀가 할수 있다. She can do. 그녀가 할수 있니? Can she do? 그러면 그녀가 무엇을 할수 있니? What can she do? 우리랑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이 just like us, 아, just like me 해도 되겠고요. 나랑 똑같이 just like me. 그래서 그녀가 나랑 똑같이 뭘할수 있나요? What can she do just like me? 뜻은 그녀가 나랑 똑같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랑 똑같게 how에 대한 대답, how.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한 칸을 내준 거야. 여섯 가지 질문이면 한 덩어리 될수 있다고 했죠. Okay, what can she do just like me? 라고 물어봤더니 she can eat, she can take a shower, she can go to the bathroom, and she can sleep just like you 한 거예요. Okay.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she do just like me? What can she do just like me? 했더니 너희들과 똑같이 오케이, 그녀가 먹을 수도 있고 샤워도 할수 있고 She can take a shower 해서 take a shower 그다음에 또 화장실도 갈수 있고 go to the bathroom 그리고 잠도 잘수 있어 있습니까? 전부 다 she can이 생략된 양념식 있는 she can이 she can take a shower, she can go to the bathroom, and she can sleep. 해서 she can은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반복됐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she must be careful의 뜻은 그러니까 자 she eats의 뜻은 뭐고? 그렇죠. 다가 떨어져 없어져 버렸죠. 누구 때문에? 웬 때문에. 이럴 때 웬은 두 가지 뜻. 언제 하고 뭐뭐 할때 중에서 무슨 뜻이고? 라는 뜻이고. 그럴 때 접속사.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을 바꿔버린 거.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묻고 답하는 거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버전은 오케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누가 다 부분이죠. 누가 다 부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치겠죠. 그럼 그녀가 언제 조심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When? 자, 오케이. 그래서 또 그림 그리면 누가 그녀가 뭐 한다 조심해야만 한다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니까? 양념치니까 양념치가만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when? 그렇죠. Must she be?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녀가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When must she be careful?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녀가 먹을 때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는 누가다부터 와야 된다 했으니까 정상적인 문장의 순서는 She must be careful when she eats였어요. 자, 또 다른 버전은 Careful이란 대답 듣고 싶어, careful. Careful 뜻이 뭐예요? 조심스러운, 조심하는,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면, 어떤 질문이 되느냐면, 어떠한이란 말이. 그녀가 먹을 때 그녀는 어때야만 합니까?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How가 돼서 앞으로 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어때야만 하니? How? 아까랑 똑같은 거 만들고. Must she be? 그 다음에 그녀가 먹을 때? When she eat. 됐습니까? 얘가 원래 위치가 누가다가 제일 앞에 오는 게 정상이라 했으니까 얘가 앞에 있습니다. 얘는 강조하려고 앞으로 온 거고요. 원래 문장의 순서는 누가다. 그녀가 조심해야만 한다. 해야지 누가 다가 앞에 오는 거예요. 영어 문장의 정상적인 순서는 누가 다가 제일 앞에 있는 거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게 궁금하니까 when must she be careful 한 거고 이번엔 이게 궁금하다 했으니까 how must she be 어쨌든 must she be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must she be 그녀가 해야만 합니까? 되어야만 합니까? must she be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먹을 때 어때야만 합니까? Wow, how must be she? How must she be when she eats? 자, 여러 가지 버전 중에서 이 대답 듣고 싶었어. 그녀가 먹을 때 어때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carefully한 대답 듣고 싶으니까 how? Okay, 한 번만 더. 그녀가 먹을 때 어때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How must she be? 아, 발음이 좀 힘드네요. How must she be when she eats? 먹을 때 어때야만 돼?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식사할 때 그녀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She 해야만 한다. 그렇죠. 여기에 she랑 어울리는 be 동사는 is인데 B가 와야 되는 이유는 양념치 뒤에 원래 모습 써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How must she be when she eats? 자, 다음 문장은 왜 그러면 우리도 궁금증이 생기겠죠? 먹을 때왜 조심해야 되는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같은 게 나와 있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자, 만약 그러지 않으면은 줄여놨습니다. 만약 누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만약 여가 조심하지 않으면을 줄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란 말은 그녀가 조심한다가 뭐예요? 그녀가 조심한다. She 오, 훌륭합니다. 교육의 효과가 있네요. 됐습니까? 누가다. Carefully 어떤 시니까 앞에 be 동사 넣어서 하다시 만들었어요. 그녀는 조심한다. She's careful. 그럼 여기에다가 if랑 not을 넣으면 if는 여기 들어갈 거고요. not이 들어갈 위치는 당연히 여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if she isn't careful 해서 지금 뭐만 남겨놨다? she하고 is하고 careful 다 없어지고 if not만 남은 거예요.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if she isn't careful.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그렇다라는 거 알려드렸고 묻고 답하기 할 때는 필요 없으니까 날려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묻고 답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녀의 음식이 떠들어 다닐 것이니 우주선에서.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이 우주선 안에서 떠돌아 다닐 겁니까?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제 얘를 영어로 만들면 What will her food fall around? What will 다음에 뭐라고요? What will her food fall around in the spaceship? 헐 푸드의 뜻이 뭐예요? 그녀의 음식인데 우리가 만들 말이 무엇이 우주선에서 떠돌아다닐 건지인데 그녀의 음식이란 단어가 필요한가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우주선에서 떠돌아다닐 거니를 만들어 볼 때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한 다음에 누가 그제 음식이 뭐 할 거다 떠돌아다닐 거다 누가 다 표시했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얘라면 그럼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 그래요? 이게 궁금하대. 그러면 다른 묻는 말과 다른 점이 뭐라 그랬어? 그렇죠. 순서가 안 바뀌고 그냥 궁금한 걸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우주선에서 떠돌아다닐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at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됐습니까? 우주선에서 뭐가 떠돌아다닐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더 붙여준다면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주선에서 뭐가 떠돌아다닐까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친절한 질문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if she isn't careful, what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if she isn't careful?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으면 뭐가 우주선 안을 둥둥 떠돌아다닐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얘는 우리가 궁금한 건 뭐가 돌아 if not 빼고 무엇이 우주선을 떠돌아다닐까요? What will go around in the spaceship? 이라고 물어봤더니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다 그녀의 음식이 떠돌아다닐 거다. Her food will go around 어디에서? 그 우주선 안에서 in the spaceship. If not, her food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hen she takes a shower or bath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오케이, 그래서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이거는 원래 규칙대로 그대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요런 표시 언제 한다고 했죠?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갈 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난 일이었죠. 자, 그럼 이 뜻은? Okay. When she takes a shower. She takes a shower의 뜻은? 그녀가 샤워를 한다죠. 근데 얘 때문에 바뀌었으니까. When she takes a shower의 뜻은 그 뜻이겠죠? 됐습니까? 쉼표. 그럼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어, like a vacuum cleaner의 뜻은? Like a vacuum, 진공청소기처럼. 어, 진공청소기처럼 해도 되고, 진공청소기 같은이라는 어떤 시고요. A vacuum은 진공청소기 같은 누가? 진공이 will make. 만들 것이다. 누구를 만들 것이래요? 물을. 그 물을 fall down의 뜻은? fall down.
떨어지다죠, 원래 뜻은. 근데 떨어지다 하면 이상하죠. 우리말스럽게 고치면.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샤워할 때 진공 청소기 같은 진공이 물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샤워할 때, 오케이. 어떤 뭐가, 뭐 해줄 거다? 메이크 해줄 것이다. 누가 뭐 하도록, 더 워러가 fall down 하도록, 그 물이 fall down 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우주에는 중력이 없죠. 우리는 물 틀면 아래로 떨어지는 게 당연해. 근데 우주엔 물을 틀면 아래로 안 떨어지고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에 도움을 받아서 진공 청소기 빨아들이죠. 밑에서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밑에서 물을.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샤워하는 것도 편안하지가 않죠. 뭔가 다 기계 장치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위치는 어디다? 뒤로 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누가다가 나오죠. 누가다? A vacuum like a cleaner가 will make hell 줄 것이다. 이게 누가, 이가 다. 뭐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오케이. 양념 11이 들어갔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아이고. 이게, 이런 뜻이잖아. 그럼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이 물이 떨어지게 만들어줄 거야. 그거 뭐?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자체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익히기 내 시간 걸릴 거고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그녀가 샤워할 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뭐가? 뭐 해줄 거다? 만들어줄 거래요. 양념치 들어간 만들어줄 것이다. 누구를? 뭐 하도록? 뭘 다운하도록.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자, in the bathroom이 이런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she should tie의 뜻은? 그녀가 묶어야만 한다니까 이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다 부분이죠. 그러면 묶고 답하려면 내가 여기 있으면 불편하다 했죠. 강조하려고 앞에 왔고요.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문장에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이리로 갈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이런 거 만들어 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우리말. 오케이. 자, 변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냥 화장실에서 어디에다가 그녀 자신을 묶어야만 합니까?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Where? Should she tie? 그렇지. 오. Herself in the bathroom. 오, 훌륭합니다. 웬만한 거다 이해했네요. In the bathroom.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그래서 to the toilet이 변기에게라는 뜻이고, 어디라는 질문에 뭐 하나 달려있네요. 이것만 하면 무엇인데요? 이거 붙이니까 어디로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질문. 그렇죠. 누구를, 그냥 변기에 화장실에서 누구를 묶어놔야 되니? 라고 묻고 싶다면? 응? 아까 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거. 그녀가 묶어야만 한다. She should tie. 그녀가 묶어야만 하니? She should tie. Tie.
the toilet in the bathroom. 그러니까 who should she tie? 그녀가 누구를 묶어놔야 합니까? Who should she tie?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질문 배워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허셀프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The 그렇죠. 누구를 화장실에서 변기에 묶어놔야만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그렇죠.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나왔어요. 화장실에서 in the bathroom. 누가 나? 누구를? 어디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네. 그녀는 그녀 자신을 보여야 한다. 오케이. 메이의 뜻은 뭐뭐 해야 그만 한다는 should나 must고요.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must고 메이는 뭐뭐 해야 뭐뭐 해야 한다는 should나 must고요. 뭐뭐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묶을지도 모른다. 묶을지도 모른다나 방금 뭐 지우가 얘기한 거 묶을 수도 있다나 똑같이 추측입니다. 추측. 뭐뭐 할지도 몰라. 뭐뭐 할 수도 있어. 그다음에 herself to the bed or 자 여기는 뭐가 생략되냐 또는 she may sleep in a bag 이 생략된 거야. 그럼 she may sleep은 or she may sleep 그녀가 가방 속에서 주머니 속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at bedtim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니까 이리로 가겠네요 정상적인 위치 그러니까 그녀가 묶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은 크게 or를 기준으로 그녀가 묶을 수도 있고 또는 잘 수도 있어 그녀가 할 수도 있는 두 가지 행동 뭐 언제 할 수 있는 행동? 잘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는 양념시 두 문장이 or를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묶을 수도 있고 또는 잘 수도 있어 묶어 누구를 자신을 어디다가 침대에다가 잘 수도 있어 어디서 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없다 치고요 묶고 답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In a bag이라는 대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디에서 잘 수 있겠니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can she sleep in? 그렇죠. 그녀가 잘 때 어디에서 잘 수 있나요? At bedtime. Okay. 그래서 누가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 양념치고 양념치 뒤에 신데 왜 이런 거 없어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니까 더즈 들어간 거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where may she sleep? 됐습니까? 그녀가 어디에서 잘 수도 있나요? Where may she sleep at bedtime? 잘 때.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 읽기 보겠습니다. 언제? 언제 when? 에 대한 대답 언제? At bedtime. 그녀가 묶을 수도 있다. She may tie. 누구를? Herself. 어디다가? At 침대에다가. To the bed. To the bed. 또는 or she may 생략하고 she may sleep 어디서? In In a 처음 나왔으니까 더 빼고 in a bag.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도원이 오늘 수업 맞아? 안 맞네. 50 다 하네. 오케이. 계속해서. It'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그렇죠. It'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뜻은? 그녀는 약간 힘들지만, 그러나 행복하다. 그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상 그것이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선생님이 내용 파악하기로는 됐습니까?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약간 힘들다. 하지만 행복하다겠죠. 그럼 우주선에서 살다가 뭐죠? 우주선에서 살다. 아까 전에 그녀가 산다 우주선에서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뭐였어요? She lives in 처음 나왔을 때는 됐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할 때는 한번 나왔던 거 다시 하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러면 우주선에서 산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선에서 산다? 여기에 저 쥐가 사라졌으니까 원래 문수 우주선에서 살다야 이거 우주선에서 살다. 자 근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여러 가지 방법 배웠는데 뭐가 있나요? 얘 모습을 어떻게 바꿔주면 살다가 사는 것 되죠? 살다, live, 사는 것. 두 가지 방법 가르쳐줬죠. 첫 번째는 이거. 이거 뭐 하려면 뭐라 했어요? 읽는 거야. 사는 중인. 아니면? 그 living in a spaceship, 우주선에서 사는 것 될 수 있죠. 또 한 가지 방법 더 가르쳐줬죠. 오케이 이건 몇 가지 뜻? 뭐뭐뭐 사는 것,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한 살아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대시고 왔다?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돼요. To live in a, in the spaceship is a little hard but she is happy. 우주선에서 사는 것은 약간은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우주선에서 사는 거 우주선에서 사는 거 그거 약간 힘들어. 와?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at is a little hard? 그렇죠. 눈치챘습니까? 주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약간 힘드니? What is a little hard? 무엇이 약간 힘든가요? What is a little hard? 자, 이런 건 너무 쳐다볼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바빠서. 됐습니까? What is a little hard? 라고 물어봤더니 To live in the spaceship is a little hard. 무엇 사는 것? 우주선에 사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약간 힘드니죠? 무슨 시덩어리예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원래대로 돌려볼까요? 그거 약간 힘들어. It is a little hard. 그러면 얘 약간 힘드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 어떤이죠? 그래서 어떤니 그거 어때? 그거 어때? 라고 묻고 싶다면 How is it? 했겠죠. 그거 어때? How is it to live in the spaceship? 우주선에서 사는 거 어때? To live in the spaceship. 이게 to live in the spaceship 또는 living in the spaceship 대신 왔죠. How is living in the spaceship? 우주선에서 사는 거 어때? A little hard. 좀 힘들어. 어떤 점이 힘든가요? 먹을 때? 둥실둥실. 샤워할 때 진공청소기
잘 때, 아, 묵자. 아니면 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이런 점이 힘들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행복하대요. 이렇게 해서 힘들게 사는데 뭐가 행복해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읽히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오케이. 우주에서 사는 거, 우주선에서 사는 거, 그것은 약간 힘들어. 그러나, 줄여서, she happy는 존재할 수 없고요. she is 줄여서, how is she? she's happy. 그녀 어때? she's happy. happy 어떤 she? hard, 힘든, 어려운도 어떤 sh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도, how is it? 이 대답 듣고 싶어도, how is she? 다 비동사 있는 문장이네요. How is it? How is it to live in the spaceship? 우주선에서 사는 거 어때? 약간 힘들어. 그녀는 어때? 행복해.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접속사 또 들어갔죠? 오케이.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없앨 거예요. 묻고 답하고 하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묻는 말할 때는 얘는 우리말에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매일매일 무엇을 볼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What 그렇죠. 그녀가 무엇을 매일 볼수 있니? What can she see every day? Can she see? 발음이 좀 힘드네요. What can she see every day?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볼수 있는지 물어보고요. Okay. 그 다음에 이 문장 자체는 Why is she happy에 대한 대답이야. 그녀는 왜 행복하니? Why is she happy? 했더니 because she can see. 볼수 있기 때문에. 그녀가 볼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거 받아가셔야죠. 뭐를? 프린트? 요거는 다음 시간까지 하면, 다음 수업까지 하면 되겠지. 지금 신청해요. 아, 예, 지금 뭐 신청이고 자시고. 만약에 이제 지우가 선생님, 아니, 지우가 학원에 올 시간이 없었으면 신청해야 되는데, 학원에 왔고 선생님이 기억 났으니까 바로 받아가는 거죠? 예, 신청. 말로 안 해서도 제가 받은 거고, 제가 드린 거고.